프로그램은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이문규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이민자들에 의해 탄생한 이곳 미국. 그래서인지 편법과 불법까지 감행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이민과 관련한 가장 암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클리 법률 오늘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을 알아봅니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빌딩. 지나다 보면 다른 건물들에 비해 특이할 것도 없는 보통의 고층 빌딩처럼 보입니다. 유가와 올리브에 서 있는 이 빌딩 안에 바로 이민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정이 있고 민사법정이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고 추방 이민법원이라는 그 이민국하고도 또 독립되어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추방 재판이라는 것은 그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혹시 또 다른 범죄, 형사적인 그 범죄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있을 때 그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할 권리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Notice of Appeal라는 그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출두 명령서 같은 그 두 장 내지 세 장 정도 되는 페이퍼가 송달이 됩니다. 이민 재판의 경우 이곳 LA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16명의 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법정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심리를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이민법에 의거한 재판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일지라도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추방 사유가 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형사적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처분, 전혀 실형을 살지 않으시고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를 받았는데 이민법상에는 뭐 추방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민법상에서 처벌하는 그 추방까지 고려해서 추방 재판을 해보하는 그런 범죄 항목들 중에는 이제 뭐 도덕적 파렴치한 범죄에서 결국 법을 지키려는 기본적 사고의 유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받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민 재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도덕적 파렴치한은 어떤 것일까? 도덕적 파렴치한에는 사기와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기액의 규모라든가 훔친 물건의 가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상의 경범이라도 이민법에는 추방 사유로 충분하며 상습적인 DUI와 마약, 그리고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거의 추방이 확실시됩니다. 지금 특히 한국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이런 그런 마인드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쉽고 편한 길로 가려는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민 사기에 연루되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위조 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영주권만 받게 해준다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 브로커를 통해 많은 돈을 들여 서류를 위조 작성한 불법 체류자들은 이민국 단속에 해당 브로커들이 체포되면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요행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며 도덕적 파렴치한의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법원에서 추방 재판을 받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며칠씩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정작 구제할 방안들은 없는 것일까? 위클리 법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추방 재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